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국민연합회 박복선 실장입니다. 이병렬입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저는 직장인인데요. 6박 7일 동안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스파레주 대상이죠. 그렇죠? 스파레주를 희망하지만 6박 7일 동안 집을 비울 수 없다. 교육관을 오실 수 없는 분들, 뭐 아기도 있고. 네. 그렇죠? 없다,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자, 사실 경매 투자 전 과정에 걸쳐서 투자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훈련까지 충분히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경매 투자 원리를 충분히 깊은 수준까지 이해하고 교육 기간 동안 습득했던 훈련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6박 7일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는 6박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은 매우 매력적인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민되는 상황은 역시나 6박 7일 동안 숙박이나 저녁 늦게까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집을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의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6박 7일을 현실적으로 토일 토 이런 방식으로 주말간을 이용해서 공부합니다. 토일 배우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반복 훈련을 하게 됩니다. 3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동기들끼리 스터디를 하고 훈련합니다. 평생 가는 기술을 단 30일 동안 아웃라인을 확실히 잡는 교육은 매우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쉬운 운전면허도 한 달 동안은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30일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매의 세계로 입문해서 고수의 길에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거의 다 큰 결심을 하시기 때문에 가정주부, 직장인, 공무원, 공사 직원,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순천, 여수, 제주, 동해, 춘천 등등 모든 곳에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저는 직장인인데요. 6박 7일 동안 집을 비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기들이 있다 보면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전에 한 분은 아기 데리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같이 오셨었어요. 아, 그럼 남편분이 아기를 보고. 그래서 아기를, 우리 그 숙박하면서. 네. 공부하는 동안 자기 객실에서 방을 하나 더 아니, 해드린 건가요? 부부만 이제 쓸 수 있게 가족만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서는 왜 이게 뭐 중요하냐면 집중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네.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실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너무 좋아서 실력들이 많이 나오니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번엔 제주도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주도에서 울산, 김포로 갔다가 김포에서 아산으로 내려오신. 그렇죠. 울산, 거제도 이런 데서 다양하게 오십니다. 경남 진주, 그죠? 네. 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할 때는 6박 7일을 풀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월요일부터 교육생들이 휴가를 냈어. 한 번에 몰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원래는. 네네. 처음에 시도는 그렇게 했었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협회에서도 뺄 수가 없었고 네. 교육생들도 그게 맞추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육과 교육 간에 예습이나 복습하는 수 있는 시간도 짧고 없고 아예 그래서 아예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6박 7일 동안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6박 7일 동안만 보내게 되면 모든 기초부터 실무까지는 싹 배울 수 있는 네.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 만약에 이게 오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대표님과 1대1 관계인 PT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